연세의료원은 1885년도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열린 세브란스 병원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와 3천 명이 넘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IT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병원 조직입니다.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세브란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유세브란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업체별로 2주간 성능 검증을 해봤었어요. 저희들은 그 성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VMware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약 3일에서 5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작동하게 된 거는 2주 이내에 완료가 됐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PC를 수천 대를 만약에 바꿨을 경우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데스크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VDI를 도입을 하고 나서 가장 좋아진 점은 데스크탑 관리 비용이 약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요청 건수도 약 한 30% 이상 줄어들었고요. 데스크탑 관리에 굉장히 효율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VDI 솔루션이 일반적인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진짜 실시간 진료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모바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바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다시 개발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용을 안 들이고 가장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해서 타블렛 PC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병원 밖에서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룹웨어를 이용하거나 원내 메일을 확인해서 업무를 확인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하고 급히 전달받아야 할 공지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 학회를 참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응급실로 온 환자들을 직접 치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환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로 클라이언트를 약 한 320대 정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데스크탑 도입 비용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절감됐고요. 저희들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 내부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비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